기대했던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 꼭 보고 싶었던 매그넘 사진 전시회. 문화의 수도 파리를 사진으로 만난다. 매그넘 사진 작가 40명이 바라본 파리의 시선. 프랑스의 시간들이 담겨 있는 사진전이다. 파리의 역사를 담은 사진전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까지 담은 사진 전시회.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파리 시민들. 파리 골목 풍경과 희노애락까지 볼수 있다. 프랑스의 모든 시간들이 사진에 담겨 있다. 자유를 위해 싸우는 파리 시민들. 달콤한 파리의 사진들을 만나보자. 한편에 파리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파리의 일상을 만나볼 수 있는 사진들. 파리행 비행기 티켓을 끊게 만드는 전시회이다. 전시회를 보고 난후 파리 여행을 꿈꾸게 한다. 달콤한 파리의 모습들. 파리는 낭만과 사랑의 도시이다. 파리는 열정과 패션의 도시이다. 엘리엇 어이스의 사진은 따뜻한 유머가 담겨 있다. 그 사진에서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풍자와 해악이 함께하는 엘리엇 어이스의 사진들. 반려견에 대한 따뜻한 그 시선이 좋다. 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2의 고향이다. 파리에 살고 파리를 사랑한 사람들. 파리와 예술을 사랑했던 파리지앵들. 그들은 파리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파리는 예술가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파리는 예술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다. 파리에서는 누구나 배우가 되고 싶어 한다. 세련된 패션의 도시 파리. 파리는 패션을 사랑했다. 붉은색 보드가 매혹을 더한다.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파리 패션의 이야기. 1800년도에 고서와 소품도 만날 수 있다.